제가 또 입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코스트 퍼필로가 여성 라인도 나오는구나. 신발은 그리고 루이비통 매장에서 구매를 한 부츠 260인데? 크기야 이게 주목 받고 싶어. 그럴 때 살짝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 이태원에 왔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지는 그라플렉스와 세사미 스트리트 협업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굉장히 썰렁하다. 신사에서 그라플렉스랑 세사미 스트리트 단독 콜라보 제품으로 구매하는데 아, 그 네. 이제 스퀘어 홈남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작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안 돼 있고 이제 그림들을 본땅 월을 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작품과 함께 네코 포토부스도 있어서 아, 편하게 지나가다가 촬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늦게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스티커 사진 찍고 거기 계시는 이제 무신사 스태프분에게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 그라플렉스 작가님과 그 세서미 스트릿의 그 느낌이 너무 잘 맞았다. 그래서 뭐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스티커 사진이나 이런 포토존에서 또 예쁜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네요. 너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기 보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피터 사이드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담배 하나 싹 펼까요? 아 좋아 좋아. 담배 안 피잖아요. 이거? 어? 진짜네? 진짜 발렌시아가요. 나 아까 편집샵이라고 했는데 93만원? 어, 괜찮은데? 어, 발렌시아가 있네 진짜. 이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93만원. 다음 달인가 이번 달에 가격 또 인상되거든요. 아, 또? 어. 아니 쇼핑 좀 해야겠는데? 이 BMW 클래식카를 여기다 넣었네. 지금 인사일러스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핑크색 컬러가 제일 인기 많고 또 핫바 형님은 이제 또 스트릿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좋아요, 맞아요. 저희 PB 제품에서 잘 맞추실 것 같긴 해요. 어, 어떤 거 있죠? 사실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사실 너무 좋죠.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좋아요 이런 진짜. 거 요게 조금 제 취향. 이거는 롱슬리브예요. 어, 근데 소재도 되게 네. 좋다. 요거 신발. 신발 이거는 이제 저희 언다이드 룸이라는 국내에서 신발을 진짜 잘하는 아~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굽이 진짜 높아요. 아~ 굽이 진짜 높아가지고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돼서 아, 네. 그러면 이제 2m 50 되게 아~ 네. 오빠 형님이 또 추천해주고 싶어요. 추천해줘요. 나이스 바디 캠페인이라고. 아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잘해요. 이분이 직접 빈티지를 해가지고 디자인 커스텀을 한 건데 사실 일본만 해도 이런 브랜드가 진짜 많고 잘하는데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브랜드가 있었네요. 네, 너무 잘 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아 MBC도 있구나. 네 있어요. 와. 이것도 저희 인기 상품이긴 했어요. 딱 진짜 이거 해조가 네. 입은 거 본 거 같아요. 맞아요. 네. 특징이 사이즈가 진짜 크게, 크게 나와서 네, 진짜 크게 나와요. 아, 이거 바지도 너무 귀엽다. 자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 여기 잠실 에비뉴엘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미아라랑 뭐 슈보제 그라플렉스 작가 또 여러 작가들과 같이 뭐 재미난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발 진짜 너무 아파 용민아. 와 이거 진짜 신발 미치겠어 이거. 아 내가 원래 이거를 진짜 안 신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 바지랑 너무 찰떡인 거야.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바지랑. 그래서 이 바지를 위해서 신었는데 두 번은 못 신을 것 같다. 진짜 발이 완전 다 아작 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완전 그 물집 잡히고 정강이 까지고 좀 내 생명을 깎아먹는 신발이야. 슈보제랑 미아라랑 협업으로 나온 거구나. 귀여워. 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 간지다. 나랑 바꿀래? 내 거 새 거야. 개간지다 진짜. 와. 오 여기 있다.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진짜 오래됐다. 가장 오래된 팬티셔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또 15주년 맞이해서 이런 다양한 또 이벤트도 있는 일본 브랜드예요? 네. 아, 약간 이런 좀 커스텀하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구나. 와, 근데 이 디테일 카라의 이런 스티치 매력 있다. 뭐 다른 스토어에서는 못 봤던 브랜드 같아. 어, 마틴 로즈. 재밌다. 더블 아래. 이제 또 케이팝 걸그룹 뉴진스가 또 입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너무 귀여운데? 지금 반바지 입을 날씨는 아니지만. 아, 이게 있었구나. 36이네 근데. 아, 36 너무 큰데. 아, 이제 코스트 퍼 킬로가 여성 라인도 나오는구나.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 중에 하나인 CPK. 되게 힙하다 여성 라인들도. 브랜드 이름이 뭐라고요? 세브식이라는 세브식? 네, 세브식이라는 아~ 브랜드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인데 네. 일본에서도 런칭한 지 한 10년 이상 된 아~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짧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여기도 약간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훈초나 이런 거 사용해서 맞아요. 에스닉한 무드로 약간 미국 원주민들이 쓰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이번 시즌이 유독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아, 진짜 예쁘다. 예쁘죠. 혼초나 이런 가죽 스트링 같은 걸로. 이거 완전 또 캐피탈 비즈빔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더 에스니컨 느낌이 나고. 매니저님이 입은 게 이거 같은 제품이네요. 네, 맞아요. 아, 같은 제품. 이것도 그래픽이 있구나. 딱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맞춰서 입어봤어요. 네. 딱 그 브랜드가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바지는 어디 거죠? 캐피탈 제품이고요. 이게 매 시즌에서도 패더링 네. 자켓이나 가방으로 네. 많이 사용되는 원단인데 이번 시즌은 이렇게 쇼팬츠로 들어왔어요. 신발은 저희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우레가 신고. 아. 그때 촬영 때도 이거 신고 있었거든요. 아, 되게 잘 신는 신발 중에 하나구나. 네. 스컬프의 네. 가장 조금 뭐랄까 효자 브랜드? 뭐 효자. 캐피탈 이런 거 빼고. 리들스나? 리들스나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나 아~ 요새는 꾸준히 또 이제 FW나 SS 때도 자켓류 많이 터치되는 게 어~ 캡틴 선샤인 제품. 아, 캡틴 선샤인.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갤러리아의 G스트릿 494에 와봤습니다. 지금 오늘 입은 것도 다 G스트릿에서 산 거예요. 요거 그 미아라 셔츠. 그리고 요거 브랜드를 까먹었어. 이게 뭐 그 이지 카니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쁘지 않나요? 신발은 그리고 루이비통 매장에서 구매를 한 부츠. 그리고 요게 재밌어. 지금 이거 난리야. 너 이거 신발 보면 깜짝 놀랄걸? 이거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최근에 나온 핫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에도 홀드해 놓은 게 있어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W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늦게 입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바로 이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괜찮아. 이게 얼마 정도 하죠? 73만원. 어, 요건 싸다. 요건 43만원. 소재가 이거는 조금 헤비하고 요건 조금 가벼워요. 제가 입은 게 요건가요? 컬러가 다른 건가? 발렌시아가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갤러리아 이제 웨스트 4층 올라오면은 루이비통이랑 구찌 매장 그 앞에 팝업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 알렉시? 요 브랜드? 팝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인형 되게 귀엽더라. 요새 막 뉴진스나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매달고 다니잖아. 그래서 요렇게 뭐 바지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고 이런 느낌? 가격은 한 4만원, 5만원대? 아, 그래서 요 신발을 좀 보여드리면은 발렌시아가가 또 굉장히 재미난 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 짜잔. 맞아? 어때요? 실물 본 소감이? 크네요. 진짜. 어, 진짜 크지? 이게 사이즈 몇인지 알아? 260이야. 260인데 크기가 이래. 발렌시아가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 신발은 잘 모르겠다. 사실 처음에 트리플S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기는 해. 고민하시는 분들 기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작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게 75거든. 요거 75인데 차이가 있죠?
딱 봐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한 옷들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쿠스너프 이거 자켓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크미스 이거는 03이씨 찰스 러버보이 이거 귀여운 이렇게 또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 나이 먹을수록 좀 귀여운 게 좀 땡기는 이렇게 하면 좀 강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그지? 귀를 접어주면 주목받고 싶어 그럴 때 살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은 마틴노즈 이거는 핏이 이쁘더라고요 모자 핏이 썼을 때 좀 제가 좋아하는 핏 이렇게 마틴노즈 로고가 들어가 있다 디스 디테일도 있고 약간 이 컬러를 맞춰서 입으니까 이쁜데? 쿠스너프 자켓의 매력은 이런 디스 처리 이런 게 다 이제 수작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감 보시면은 생각보다 빵빵해요 그러니까 좀 가을 자켓 느낌보다는 좀 겨울 한겨울은 솔직히 추울 것 같긴 한데 초겨울에는 좀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입은 게 이제 미디움인데 사이즈는 막 그렇게 여유 있게 나오진 않아서 근데 이렇게 그냥 딱 맞게 저스트로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기장감은 생각보다 좀 크롭하게 나왔다 색감 보시면은 딱 바지랑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약간 비슷한 느낌의 베이지 색감인데 이거는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게 제가 영상으로도 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 썬블리치 햇빛에다가 이렇게 염색을 하는 느낌으로 워싱 자체가 굉장히 또 이쁘다. 이런 데는 좀 밝고 이런 데는 좀 진하고 그런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코스너프의 로고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제 자크미스 팬츠를 입었는데 이런 포켓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기에 자크미스 또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바지는 공사미씨 여기는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은 브랜드여서 이게 얼마 정도 하죠? 97만원? 많이 올랐네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비싸졌네 근데 바지 보면은 색감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워싱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핏도 괜찮고 여러분들은 이 신발 어떻게 코디 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 신발 진짜 잘 산 것 같아 너무 만족감이 좋은데? 딱 그냥 봤을 때는 팀버랜드나 약간 레드윙 그런 부츠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싹 올려주면은 모노그레 이거 진짜 만족감이 좋다 얘는 진짜 한 번 신고 안 신을 것 같다 그리고 요 자켓 요거는 되게 또 클래식한 디테일이라서 뭐 5년 10년 좀 오래오래 입지 않을까 이렇게도 잘 어울리는데? 이런 룩에도?